일단은 동작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뮬레이터를 할까요? 스위치를 한번 잠깐만요.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눌렀다 떼면 QX 0.2.0의 신호가 온이 되어 있고 두 번째 IX 0.0.1의 신호를 줬다가 온오프 시켜 스위치를 눌렀다가 스위치를 떼면은 QX 0.0이 오프가 되죠. 요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자기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자기 혼자의 값을 이제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한번 신호가 들어온 걸 이제 기억하고 있는 거지. 자기 유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을 해야 될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CPU는 1초에 500번 정도를 연산을 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화면상에 아무것도 동작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동작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얘가 아예 CPU가 멈춘 게 아니라 CPU는 지금도 연산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연산을 하다가 연산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위치가 눌렸는지 눌리지 않았는지 값을 읽어옵니다. 그 값을 이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요. 즉 IX 0.0.0에 신호가 들어왔으면 그게 만약에 눌렸으면 그 값을 이 프로그램 IX 0.0.0에 반영을 해요. 그게 이제 어떤 순간이냐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신호가 사람이 눌러서 신호가 들어와서 IX 0.0.0에 신호를 준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신호를 봤으면 논리적으로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에 지금 요건 생각하지 말아요. 요건 생각하지 말고 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에 여기가 1값이고 이게 1값이고 옆에는 스위치를 눌러지 않았는데 비접점이니까 논리적으로 1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신호가 1값이 흘러간 거예요. 흘러가서 QX 0.2.0이 1이 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여기 아래 거, 즉 스위치를 누르기 바로 직전까지 여기 있는 값은 얼마였어요? 0이었지. 그래서 이제 이 빨간색만 일단 따로 올게요.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에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0인데 비접점이니까 1인 거고, 그래서 위에 있는 라인만 결과 값이 1이어서 1 값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게 지금 몇 초냐면은, 그 연산 시간이 2ms니까, 한번 이렇게 연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제가 2에서 3ms. 이해됐습니까? 이제 2ms가 이제 지난 거야. 2ms 지나서 다음번 연산할 때 얘기는 다시 처음부터 연산을 해. 이제 파란색 따라옵니다. 다시 처음부터 연산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스위치를 놨어. 스위치를 놓으면 이 상태죠. 근데 스위치를 놓으면 이 상태인데 QX 0.2.0이 값이 얼마야? 1인 거지. 아까 이전 연산에서 우리 QX 0.2.0을 1로 만들었잖아요. 이전 연산 값에서 이 코일에다가 1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 연산에서 그 메모리를 이 컴퓨터 안에서 다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 메모리를 읽었더니 그 값이 1인 거야. 그럼 얘는 또그 밑에 있는 값을 따라서 1값이 또 가겠죠? 여기도 비접점이니까 그 1값이 그대로 전달이 되겠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또 QX 0.2.0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얘가 1이고 여기도 또 0이지만 비접점이기 때문에 1이어서 실질적으로 이만큼의 연산 결과가 1이 되는 거죠. 1이어서 또 1값을 또 집어넣은 거야. 근데 이전에도 1이고 지금도 1이야. 그럼 변하는 것처럼 보여?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현재 있는 거니까. 실제 CPU는 지금도 1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도 계속 1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IX 0.0.1의 신호를 주면 논리가 깨지죠. 이제 여기는 1이지만 비접점이니까 신호가 들어오면 0으로 바뀌죠. 근데 요렇게는 엔드지. 엔드 연산이잖아요. 밑에 요렇게는 엔드 직렬이잖아요. 직렬. 위에 있는 IX 0.0.0과 QX 0.2.0 두 개는 오화 연산이지만 여기는 QX 0.2.0과 여기는 IX 0.2.1은 엔드 연산이잖아. 우리 아까 엔드 연산은 두개다 1, 1일 때 1라는 거잖아요. 근데 IX 0.0.0에 신호가 들어오면 0이다. 반대로 신호가 들어오면 반대니까. 그러니까 얘는 엔드에서 1, 0이니까 0 값이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들어가서 QX 0.2.0이 오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0값이 들어간 거예요. 0값이 들어왔는데 스위치를 IX 0.0.1에 눌려져 있던 스위치를 떼도 QX 0.2.0에
이 값 자체가 이제 0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꺼져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연산을 안 하고 그냥 지금 연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초에 약 500번인가요? 이제 CPU 성능이 좋으면 그 이제 그 시간이 좀 빨라지겠죠? 이제 요거를 이제 스캔 타임이라고 합니다. 1초에 그러니까 한 번 입력수면서 값을 읽어와서 그 값을 프로그램에 반영하고 반영된 프로그램을 연산을 하고 연산된 결과 값을 출력해 내주는 거 요거를 1스캔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캔 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CPU가 되는 거예요. 더욱 이제 기계가 좋으려면 스캔 타임이 빨라야 돼요. 스캔 타임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시계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스캔 타임이 1분이야. 예를 들어서요. 그런 기계는 없어요. 그런 기계는 쓰레기야. 만약에 1분인데 1분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입력수면서 일단 값을 읽었어. 화재 센서 일례로 화재 센서에서 지금 값을 읽었어. 근데 지금 불이 안 났어. 근데 값을 읽은 다음에 바로 불이 나고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연산을 하고 있어. 그럼 1분 동안 타는 거지 일단. 거기서 출력을 내보내고 다시 읽으니까 센서에 불이 들어왔어. 센서가 이제 불났다고 센서 신호가 들어왔어. CPU가 이제 센서 읽어서 막 불났다고 해서 또 연산을 해야 되는데 1분 걸리잖아. 1분 하고서 이제 불났다고 종을 울렸어. 그러면 이제 몇 분 동안 타고 있는 거야? 2분 동안 타고 있던 거지. 이거 이게 쓰레기라 얘기해.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CPU는 그 스캔 타임이 돼서 이제 고속이겠지, 당연히. 속도가 빠르니까 스캔 타임이 짧아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스캔 타임이 짧은 게 좋은 거고, 대략적으로 우리 기계 쪽에서는 10mm 이하로 무조건 제한돼요. 10mm, 스캔 타임이 10mm가 넘어가 버리면 그건 쓰레기. 그러니까 기계가 왔다 갔는데 센서가 들어왔는데 그 센서가 들어왔는데 한다고 했어요. 이해하셨어요? 그잖아. 실린더가 실린더도 물건이 지나간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샴 지나갔는데 이제 읽었어. 그럼 이제 기계로서 의미가 없대는 거지.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스캔 타임, 요거 이제 자기 유지에 대한 설명을 했고 스캔 타임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